이런 사업을 한 경우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원래는 아. 저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도전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를, 이것도 여유를 갖고 좀 해야 되거든요. 농사일이 바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치, 관심도 있어야 그치. 되겠지만 관심도 있어야 되는데 네. 농사일 바쁜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석진 씨는 어느 정도 농사일을 해가면서 이거를 겸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대상자로 딱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딱 적절한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소프트 웨어나 IT, 뭐 알고리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병들을 발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많이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아요. 연구 자료도 별로 많이는 없고. 그래서 우선은 식별할 수 있는 게 막 병해충까지는 아직 식별은 안 되고요. 그 병해충 같은 거는 더 전문적인 그런 장비를 더 갖추고 있어야지 식별이 된다고는 하고요. 현재로서는 그냥 작물의 생육 상태 정도, 그 정도만 현재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따본 바로는 우선은 병마다,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닌데 병직마다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체온 그런 온도 변화가 조금 있대요. 이것도 지금 정확한 건 아니에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열상 감지기나 이런 특수 장비를 활용을 하면은 촬영을 통해서도 병해충 방제 식적비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내용은 있어요. 장비 자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우선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석진 씨가 지금 시범적으로 한 내용은 생육 상태 점검, 그리고 뭐 그런 녹화 영상을 통해 갖고 뭐 병반이나 이런 거를 뭐 확대해서 볼 수 있다든지, 그걸 좀 더 진행이 된다면은 그런 거를 확인을 해서 그런 병해충 방제까지도 볼 수는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카메라 화소가 더 높아지고 더 좋아진다라면은 그걸 확대했을 때 병반까지 보인다라면은 아 여기는 이제 헥타르기놀린제가 왔다 그러면은 보인다, 그러면은 방제 적기가 지금이다 그러면 이제 방제 드론을 띄워갖고 방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비행을 날려보지 못했어요. 그 비행 중에 착륙하는 장소가 논이라는 장소가 그 좀 많이 마땅하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논 위에 착륙을 해도 벼가 지탱을 하고 빽빽하니까 좀 버텨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리 천천히 착륙을 해도 버텨주지 못하고 물에 바로 깊숙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좀 큰 공터 있는 데서 몇 번 받았다가 물 뺐을 때 논으로 한번 착륙해보고 그 다음에 물 쪽으로 해서 논으로 한번 착륙을 해봤는데 그때 보드에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거는 지금 다른 물품을 좀 더 구비를 하거나 하면 이렇게 레빅이라는 기체에 좀 3D 프린터로 이거 장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날릴 수 있게 다 준비를 해놨고, 오늘 아침에 간단히 조금만 촬영을 해보긴 했는데 이거 보시면 그 큰 차이가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거 조금 보여드린 다음에 밖에서 날려보는 거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이게 화면은 여기 색상적인 차이가 보이는 게 있어요. 좀 이게 잠깐 그 화면이 지금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옛날 수확하고 남은 지금 벼가 있는 상태가 아니죠. 지금 여기 있는 위성 사진은 아 그 위성 사진 오케이 예전에 위성 사진이고요. 이거는 오늘 촬영을 한 거예요. 촬영한 걸 갖다 접목시킨 거네. 그쵸. 더 씌우기. 그쵸. 그 GPS를 요거를 통해서 봤거든요. GPS와 위성을 맞춰가지고 확인하기 좋게 맞는 거예요. 이건 필치별로.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여기 파장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 파장 그래프를 잘
살펴봐야 돼요. 보면은 여기 숫자가 잘 안 보일 텐데 0.01 있고 0.38이 있어요. 이런 차이가 프로그램 상에서는 막 엄청 길게 느려질 때도 있고 0.01이랑 한 0.78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 이런 걸 잘 보고 판단을 하고 잘 기록을 한 다음에 뭐 분석을 하면은 그 좀 촬영한 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좀 보면서 많이 했고요. 이거는 단파장. 이거 같은 경우는 근적외선. 근적외선 촬영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고 보면은 여기가 다른 품종을 심은 데예요. 다른 품종을 심었고 옆이랑 뭔가 차이가 나고 또 보면은 거의 앞쪽이 좀 진한 특성을 많이 갖고 뒤쪽으로 가면 좀 파란 면을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현재 이렇게 촬영한 거를 뭐 인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뭐 이거랑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걸 같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상세 확인을 해보면서 데이터화를 하면은 나중에 활용할 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간색과 녹색 차이는? 그러니까 저게 생육 상태가 지금 다르다는 얘기네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네. 네, 뭔가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더 넓게 들어가고 이게 뭔가 토양 속의 양분 차이인지 아니면 수분 지하수위적인 차이인지 아니면 햇빛 바람의 영향인지 지금 저게 뭐가 심어져 있는 상태 지금 이상하게 나와 있는 상태죠. 그거는 다 체크해보진 않았어요. 그것도 어디에 이삭이 났고 어디에 이삭이 안 났는지를 체크해본 다음에 사진과 비교해봐야 된다. 네, 실제적으로 또 비교하면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찍힌 거의 의미가 어떤 건지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단파장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전문가들이 만든 식생지수라고 해서 그 이 NDVI라는 거 경우에는 지금 명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적외선 더하기 레드 분의 적외선 마이너스 레드 이렇게 해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그 분석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폭이 좁아가지고 0.77, 0.91 정도의 차이인데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또 심은 날과 품종적인 차이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품종별로 다 뭔가 연구를 하지 않는 한 좀 뭔가 품종이랑 심은 날, 이양일 뭐 물을 어느 정도 잘 넣었다 뺐는지 아니면 물을 잘 안 넣어가지고 이파리가 뭐 상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해야지 좋은 데이터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 필지, 여기 필지 같은 품종인가요? 아, 이게 형태가 비슷해서 그러신 거죠? 네, 형태가 비슷해서 혹시 품종이 같은 건가 해갖고 그거는 확인을 해보진 않았어요. 확인을 해. 푸르색 녹색이 있잖아. 그건 뭐? 요거는 다른 품종이라고 다른 품종이 된 거고. 네. 여기도 품종이 다른 한계가 있는데 그 여러 번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네. 또 이거 카메라를 자료를 많이 공부를 하고 여러 번 찾아봤어요. 네,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일 무게가 낮고 좀 빨리 나온 카메라거든요. 이거랑 같은 회사인데 좀 더 비싼 거는 또 파장을 획득하는 그런 대역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분석 지수 같은 거에서도 이 카메라별 그 파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값의 차이가 또 달라지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분석할 때 고려할 요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걸 데이터를 한번 해보고 네. 만약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센터가 다 완공이 돼갖고 부장이 다 될 거구나? 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여러 품종을 갖다 지금 비교 시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아. 네.
그걸 그때 같이 우리 담당 선생하고 같이 이걸 갖다 드론으로 해갖고 지금 이런 걸 접목해보면 좀 많이 그 품종별로 약간 좀 차이 나는 거 이런 것도 데이터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경우는 좀 주변에 큰 장애물이 있어도 이거는 쉽게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거 같은 무인 비행기는 날릴 때도 전방으로 한 100m, 200m 여유가 있어야 되고 착륙할 때도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 착륙하는 것도 바람의 방향을 잘 맞춰야 되고 하는 요소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저거는 약간 뭔가 연구가 다 된 상태에서 입찰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 요소가 좀 많아요. 왜냐면은 카메라를 달았다는 이유로 분사법에 좀 제한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러겠죠. 여기가 또 분사지역이 몇 군데가 포함되는 데가 있어서 화성도? 예, 화성도 분사지역이 포함되는 데가 있어서 분사지역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저쪽에 해부기계에다가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아마 석진 씨도 잘 알 거니까 아마 여기서 비행 신고를 했는데 그 2kg 이하 기체이고 여기가 또 무게 주변에 이게 바로 인근에는 제가 촬영구역 설정한 데에서는 그 행사 지역이 없어서 바로 그냥 촬영 승인도 바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괜찮은데 좀 해안가나 이런 데는 좀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아버님 시절 이런 시대 우리 죽을 천재차의 세상을 변해가는 거야. 나는 그 신문을 그 보면 버섯, 트랙터, 콤바에 다 누워서 제공하다 나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것도 그는 몇 년 안에 이제 저기 그 장안들이라든가 노진들 이런 데 다 좀 댕길 거야. 그게 나는 아무리 늦어도 30년 안에는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때 이런 거하고 다 이렇게 복합적인 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농업인도 안 따라가면은 뒤처지는 거야. 우리 센터도 뒤처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렇게 촬영돼서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온 구역이 있잖아요. 그쪽만 따로 GPS 기록을 GPS로 체크를 해가지고 이 부분만 뭔가 농약 방출량 같은 건 조정은 안 되는데 그냥 농약을 분사해라 정도의 그 정도 그 정보를 SD카드에 받아가지고 그 방제 드론에다 넣으면은 그 정도 방제는 할 수 있다. 아직 현재 나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상. 프로그램상. 약간 요즘 농업용 방제용 드론 하잖아요. 그거 할 때 그거 만 밀리암페어? 아, 뭐 이 정도 하는데. 같은 용량. 같은 이런 거 많이. 이것만 완충돼도 한 이따만한 배터리가 완충돼도 한 1m, 2m까지 불이 막 난대요. 근데 완충용 그 만짜리가 만약 화재가 난다면은 또 옆에 다른 배터리가 있으면 엄청 큰 화재가 나지 않을까. 네. 화재는 4분에 3억 한번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거 드론 가지고 우리 15살 우리 친해정말 노진이에서 했을 때 참 드론 맛 뛰는 생각 났는데 그 배터리 뭐 가방까지 들었는데 그때 했고 지금 3년에 흘러본 거 몰라? 엄청난 발전을 갖고 거의 이제 그 자리 가면 이제 그런 몇 프로의 상품도 있겠지만 현재 지역은 여기 앞에 보름까지 그리고 네모난데 몇 메타야? 99m. 99m?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GPS로 그냥 찍어놓은 거지. 네, 설정대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얘가 찍고 있는 거야? 네. 설정한 곳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고도고요.
제가 저가형을 이야 대단하네. 자동 착륙이에요. 자동 착륙. 다시 아까 이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이거는 일반 드론에서 항공 촬영용 그런 어플을 이용한 거라 좌우는 별로 교차비 안 되고 앞뒤로는 그냥 85% 앞으로는 눈에 가지 않아도 드론 영상 촬영으로 병충해를 알 수가 있답니다. 또한 영상을 보고 GPS 달린 방제 드론을 띄워서 방제를 합니다. 세대가 틀린 또 다른 논법입니다. 감사합니다.